이성계의 쿠데타 이후 신진 사대부들끼리 분열이 되다. 위화도의 군으로 이성계 세력은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다. 그러나 이성계 세력은 이전의 무신 정권들과는 달랐다. 물론 무인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신진 사대부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이방원도 과거 급제자 출신이다. 신진 사대부들 중에 특히 정도전, 조준 같은 이들이 이성계의 브레인이었다. 이들은 개혁과 개국의 청사진을 짜고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고 있었다. 이성계가 위화도의 군이란 선택을 할 때부터 이들이 역성혁명을 준비했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정도전, 이왕 이렇게 되신 거 쇳불도 당김에 빼셔야죠. 조준, 새로 나라를 만들어서 님이 왕이 되어주삼. 하지만 당장 왕위에 오를 수는 없었다. 개국의 반대 세력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쿠데타에 성공한 이성계는 먼저 지지 세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 지지 세력들은 전적으로 신진 사대부 계층이었다. 권문세족들은 이미 최영 정권 때 대부분 제거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진 사대부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세력은 아니었으니 이색, 정몽주, 권근 같은 온건 개혁파가 있었고 정도전, 조준 등으로 이루어진 급진 개혁파가 있었기 때문이다. 온건 개혁파는 위화도 회군 이전에는 이성계의 강력한 연대 세력이었지만 그가 역성혁명을 추진할 기미를 보이자 반대파로 변하게 된 세력들이었다. 신진사대부들끼리는 왜 싸웠을까? 원인은 토지.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고질적 병폐.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문제는 고려 후기에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관료나 군인이 현직에 있을 경우 토지의 수조권,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만을 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많은 권세가들은 그렇게 한번 받은 수조권을 좀처럼 국가에 반납하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아예 자기 땅처럼 물려주다시피 하는 불법을 공공연히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토지를 사사로이 빼앗는 경우도 많았다. 무력을 동원해서 빼앗던지 아니면 가혹한 수탈로 농민 스스로 땅을 버리게 하여 빼앗던지 하였다. 결국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특권층들이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자 국가 재정은 파탄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급기야 조정에서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나눠줄 토지조차 없어져 사실상 무급으로 근무하는 관료들도 적지 않게 되어버린다. 그럼 이들 관료는 흙퍼먹고 살란 말인가? 당연히 아니다. 결국 이들은 권력을 빌미로 백성을 수탈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니 더욱더 백성들의 삶만 힘들어지는 꼴이 되었다. 고려 말에 와서는 이런 폐해가 극심해져서 권문세족의 토지는 산과 강을 경계로 할 정도로 광활한 반면 신진사대부들은 과전을 받기는커녕 녹봉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토지개혁에 대한 마찰. 원간섭기, 충선왕 이래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권문세족들의 반발에 막혀 토지 개혁은 모두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가 쿠데타에 성공하자 신진 사대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한다. 특히 조준의 개혁안은 내세웠다. 이참에 부패한 토지 제도를 싹 갈아엎고 모든 국토를 국유화해야 함. 모든 토지를 완전히 초기화해서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취지였다. 그러자 토지 개혁안을 두고 신료들 사이에서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정도전 등 급진파는 조준의 주장에 찬성했다. 잘못된 제도는 당연히 뜯어고쳐야지. 하지만 대토지를 소유했던 부유한 신진사대부들은 당연히 반대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민수, 이색, 권근이었고 이들은 온건파의 대표였다. 이색, 재산을 몰수하겠다니 이건 너무 지나침. 하지만 쪽수에서 급진파가 월등히 많았다.
때문에 1390년 대대적으로 토지개혁을 위한 토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지고 같은 해 9월에는 개경저작거리에서 기존 땅 문서들이 대대적으로 불타는 일대 정치쇼가 취해지기도 했다. 당연히 개경 시민들은 신나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개혁을 반대했던 조민수가 탄핵되어 유배되는 등 온건파 세력은 일대 정치적 타격을 입기도 했다.